네, 저는 2015년도에 여기를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하고 2년 만에 기본소를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2년차가 오픈한다는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네, 자기 꿈이 소장이다. 나는 오픈을 할 거다. 둘, 셋. 우리 기공과의 치과 기공사의 최대 장점이 내 이름으로 오픈하기가 쉽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여자도 일하기 좋은 직업이고 남자도 일하기 좋은 직업이에요. 그리고 남자로 태어났으면 오픈은 한번 해볼 만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좋은 입지에서 오픈하기 위해서 특허를 3개를 냈습니다. 특히 또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교합기가 어떤 교합기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축이 가운데 있는 경추교합기를 쓰고 있어요. 경추교합기랑 일반교합기랑은 운동로가 다릅니다. 그리고 올해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내가 왜 이렇게 떠들고 있느냐. 좀 아니까 떠들겠죠, 그죠? 예.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고, 늦은 나이에, 26살에 기공과 왔으니까, 늦은 나이에 기공과 와가지고, 내가 뭘 하면 효도를 할 수 있을까? 아, 장학생이 되어야겠다. 장학생 같구나. 근데 무조건 1등. 무조건 1등만 하자.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성적표가, 이래요. 근데 흠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흠이 하나가 있어요. 자, 이제 다 온 것 같으니까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원래는 광교위치 기공학이 4부로 나눠져 있어요. 4부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 이거를 하루 만에 다 떼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당장 시험이 코앞인 사람들 앞에 앉혀놓고 하루 종일 제가 시간을 뺏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서 교위치랑 입시치간 정도를 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면허 제도는 발학이라는 아주 착한 제도가 있어요. 우리 무조건 100점 맞을 필요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합격만 하면 돼요. 면허만 따면 됩니다. 이게 왜 발학이 있느냐, 발학만 제하면 되느냐. 이게 면허 제도가 없으면 누구나 다 이빨을 만들겠죠. 치아를 만들어서 막 나가보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판이 됩니다, 그죠? 개판이 되고 치과 의사는 당연히 뭐 4년제 인턴 전공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나와서 우리한테 뭘 해달라 해요. 막 자기 용어를 사용하면서 해달라 해요. 우리 치아의 뒤쪽 부분 우리 뭐라고 합니까? 치아의 뒤쪽 부분 안쪽 설측이라죠. 상악 안쪽은 설측. 설측이라죠. 근데 치과 의사들은 그걸 팔라탈이라고 말하죠. 팔라탈 부분이 조금 풍용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천장이 뭐지? 다른 거지? 나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우리도 배워야 된다. 걸을 애들은 조금 걸으자. 완전 노는 애들은 걸으자. 그리고 한 70% 정도만 알아도 얘네들은 어느 정도 걸러지고 필터링이 된 애들이 치아를 만들구나. 그래야 이제 나라에서도 안심하고 이 사람한테 그 치아를 맡길 수 있겠죠. 인상 부분은 사실 우리 영역은 아닙니다. 그죠? 아니지만 우리가 인상을 알아야 진료실 쪽에 대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트에 이제 인상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체 본적 있어요? 네. 거의 마무리는 저는 이체로 했습니다. 이 책이 한 전 5번? 6번 정도 되는데, 부족한 부분도 많아요. 제가 막, 부족한 부분은 제가 필기로 다 써놓고 막 그랬었는데, 이 책으로만, 일주일 전부터는 그냥 이 책만 본 것 같아요. 그 책을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각 부마다, 연습 문제, 그거 넣어놨으니까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치과 보철 가장 기본적인 치과 보철이 뭘까요? 아는 사람? 치과 보철
간단한 의미로 당연히 붕괴된 치아를 새로 복원을 시켜주는 거죠. 그럼 자연시가 좋을까요? 치과 보철이 좋을까요? 자연시. 아, 그렇게 얘기하죠. 당연히. 그죠? 근데 치과 보철은 자연시가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미적인 부분과 표합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는 애들입니다. 왜냐? 클래스 3라든지 치아가 전이가 되고 뭐 이동이 했다든지 이거는 뭐 교정으로도 해결해 줄 수 있지만 그 돈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보철로 가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그 치아를 안으로 당겨준다든지 아니면 치아가 이개가 많이 되어 있는 치아를 우리가 그 프록시마 부분을 우리가 라미네이트로 메꿔주죠. 그죠? 그럼 걔는 자연치일까요? 수공물일까요? 수공물이죠. 그죠? 자연치는 치과 보철은 신의 이상의 능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애들입니다. 자, 치과 보철의 분류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딱 세 가지 더 없어요. 이 세 가지만 있어요. 구강 내 장착되어 있는 상태가 어떤가, 그 다음에 재료가 어떤가, 그 다음에 피복하는 정도가 어떤가. 전 세계에도 일단 이 세 가지로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강 내 장착되어 있는 상태를 보면 얘가 박혀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하고 싶을 때 바뀔 수 있는가, 이렇게 나뉩니다. 고정성은 크라운, 그 다음에 브릿지, 여기 이제 그 임플란트로 박혀있는 파셜 댄처들이 있어요. 픽스드 파셜 댄처.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 스플리트. 트리트먼트 스플리트가 대표적으로 스플리트는 교정이죠. 그죠? 교정임에 방도 위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왜? 얘는 교정이 아니거든요. 스플리트는 치아를 묶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교정한 사람 있습니까? 교정? 우리가 교정이 끝나면 설치기에 와이어 해가지고 전원으로 바꿔야 되죠? 걔네들 고정이죠. 우리가 떼고 싶어도 뺄 수가 없어요. 그런 애들을 고정성 보철이라고 한다. 그럼 가철성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직 트리트먼트 스플리트가 왜 의미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잘못 써봤네. 파셜 댄처랑 컴플리트 댄처 뭐 이 두 개로 나눠져요. 장착되어 있는 상태, 고정성, 가철성. 재료는 뭐냐? 얘 딱 네 가지. 지금 현재 우리가 시험철 부분에서, 시험칠 부분에서 알아야 될 거는 이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메탈이냐, 레진이냐, 포슬린이냐, 섞었느냐. 근데 하나 빠졌죠, 요즘에. 뭐죠? 지르코니아 있죠. 근데 지르코니아는 모든 게 이게 사회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20년 이상의 임상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아직 지르코니아는 그 정도가 안 됐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네 가지만 아는데요. 20년 뒤에 치과기공사 면허 시험 치려면 지르코니아 재료도 다 알아야 됩니다. 빨리 따내야겠죠. 그 다음에 치과를 피복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하는데 이게 또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요. 뭐냐면 치아를 감쌌느냐 아니면은 다 감쌌느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감쌌느냐. 근데 또 여기서 풀 비디오에서도 두 가지로 나옵니다. 두 가지. 뭐냐면 포스트가 없이 다 감쌌느냐, 포스트를 안에 넣고 감쌌느냐, 이렇게 나네. 책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풀 미니어 크라운에서 포스트가 없이 제작하는 거, 우리가 흔히 아는 풀 크라운, 뭐 골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메탈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자켓 크라운, 레진 템퍼럴이죠. 그 다음에 얘를 섞은 거. 그 다음에 포스트 크라운은 포스트를 넣고 이제 풀 크라운을 하던지, 그 다음에 거기 재료에서도 메탈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다른 레진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자, 풀 비니어랑 이제 여기서 또 파샬 비니어랑 나뉘는데, 파샬 비니어 크라운은 요 정도가 있어요. 아까 그러니까 이거를 다 외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풀 비니어만 외우고 얘네들은 그냥 제껴도 됩니다. 어차피 시험에서는 풀 비니어 크라운에 대해서 뭐 옳은 것은 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파샬 비니어 크라운에 대해서 뭐 옳은 것은 골라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파샬 비니어 크라운에 대해서 골라라 이렇게 얘기하면 풀 비니어 다 제끼고 파샬 클릭하면 되죠. 그죠?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다 외울 필요는 없다. 여기서 뭐 모르는 거 있어요? 하샤의 미니어 크라운에서 필기인지 맥골 알아요? 맥골 맥골이 뭐냐면 우리가 필기지의 파생대입니다. 필기지 같은 경우는 그 전치부 설치기에 구멍 세 개를 딱 뚫어요. 뚫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흔히 2번 설치부에 많이 충치가 생긴다고 우리가 그 치아형태학에서 배웠죠, 그죠? 그러면은 걔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갈아내서 포슬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딱 그 부분만 갈아내서 거기에다가 메탈로, 포슬린 메탈로 이렇게 막는 부분인데, 맥골 같은 경우는 이제 근원신도 다 팝니다, 이렇게. 다 파가지고, 이제 치아에 숙면만 남겨놓고 다 이제 메탈이 들어가는 거죠. 요즘 안 하죠, 그죠? 요즘 안 하기 때문에, 임상에서는 알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고, 풀크라운을 외우고, 파샤비디언은 굳이 안 해도 된다. 우리는 합격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크라운에 적응증과 금기증이 있습니다. 이거는 외워야 돼요. 이게 뭘 왜 외워야 되냐면 딱 시험 내기 딱 좋습니다. 문제로 딱 내기 좋아요. 자, 적응증은 치아의 경조지, 그러니까 치아의 바깥 부분이죠, 그죠? 바깥 부분에 썩었거나 부서져 가지고 기능이 상실됐을 때, 그 다음에 치아 밑이나 교합 이상에 의해서 다시 이제 크라운을 해야 될 때나 변색과 착색이 됐을 때, 그리고 교위치에 지대장치를 사용할 때 6번이 만약 발치가 됐으면 7번이나 5번을 지대장치로 써야겠죠, 그죠? 그럴 때 넣는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스플릿 분목으로 사용할 때 사용한다. 자, 금기증입니다. 첫 번째, 아예 치아를 빼야 될 때. 그리고 치료 자체가 안 될 때. 그것도 뭐 1번, 2번 마찬가지죠, 그죠? 근데 굳이 나눠놨습니다, 4개로. 왜? 시험 문제 내기 좋기 위해서. 굳이 책에서도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 다음에, 지지 조직이 건강하지 못한 치아. 지지 조직이 뭐냐? 치근을 감싸고 있거나 그 치근을 말하는 겁니다. 치근이 안 좋으면 얘는 빼야 돼요. 요즘에 뭐, 의사, 치과 의사들은 정말 많은 부류가 있는데, 이런 치근이 썩은 애들도 이제 바깥 잇몸을 절개해가지고 그 썩은 부분을 긁어내서 다시 닿는 원장님도 있어요. 있는데, 웬만하면 대부분 다 뽑는다. 그 다음에 불안전한 지수 치료를 해놓은 치아. 신경 치료를 말하는 건데, 신경 치료가 제대로 안 돼서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그럴 때, 불안전한 지수 치료. 치수치료라고도 하고, 신경치료라고도 하고, 우리 의뢰서는 엔도라고 나오죠, 엔도. 자, 연습 문제입니다. 전부 치간 고철, 뭘까요? 다. 1번이죠? 문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냥. 우리가 너무 깊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좀 유지가 가장 좋은. 몇 번? 1번이죠, 그죠? 타이핑으로 치다가, 이게,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거 양해해요.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치관 수복 보철에 적응증을 오는 것. 자, 1번. 완전 치수 치료를 해놓고, 경조직 질환이 심하고, 그 다음에 위치 이상. 위치 지배장치로 사용하는 거죠. 맞죠?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느냐. 이게 맞지 않는 것이라는 질문이 거의 이제 안 나오게 됐어요. 안 나오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문제가 더 어려워졌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답은 5번인데 아리까리하게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 다른 답을 찍을 수도 있으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문제 이렇게 나와요. 아까 1장에서 질문, 내가 궁금하다